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바로 서는 모습을 희생자 가족들이 함께 지켜봤습니다. 이들은 미수습자가 배 안에 있기를 바라며 조만간 있을 수색자 작업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자치단체장 예비후보를 만나는 데스크 인터뷰 시간. 오늘은 순천시장 윤병철 무소속 후보를 만나 윤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여수의 한 휴대전화 사용자가 통신요금이 당초 계약 때보다 2배 이상 많이 나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있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80년 5월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해 고문을 당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비망록이 기증됐습니다. 비망록에서는 계엄군의 과격 진압 등이 광주항쟁 발생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세월호가 바로 선 오늘 목포 신항에는 150명이 넘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함께했습니다. 침몰 참사 4년을 넘겨서야 비로소 전체 모습을 드러낸 선체의 처참함에 안타까워하면서 미수습자 5명이 배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침몰한 세월호 선체가 무트로 올라올 당시 남아있던 미수습자는 9명이었습니다. 이후 선체 내부와 사고해역에서 찾아낸 4명의 유해가 가족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미수습자는 5명. 인양한 세월호를 1년여 만에 바로 세웠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미수습자들은 지금 뭐 아직 현재 진행형이니까 지금도 많이 힘들고 단 뭐 뼈 한 점이라도 찾았으면. 단원고 학생 가운데 유일한 미수습자인 2학년 6반 남현철 박영인 군. 4층 남학생 객실과 중앙 로비에서 역시 미수습자인 7살 권혁규 군과 함께 있는 모습이 각각 목격된 만큼 추가 수색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4층 객실은 침몰과 인양 당시 충격으로 일부 천장과 바닥이 맞닿을 정도로 찌그러졌지만 바로 선 세월호에서는 맞닿은 외판을 떼어내며 수색할 수 있게 됩니다. 승객들이 머물렀던 곳은 아니지만 지난해 주 기관실에서 유해가 발견되기도 한 기관구역도 수색해야 할 세 곳이 남아있습니다. 선수 자연 쪽에 협착이 된 데를 못 들어갔으니까 거기하고 기관실을 거기에서 기대를 걸어야죠. 미수습자 수색은 세월호를 둘러싼 지지대를 제거하고 내부 안전조치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 이후 재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성입니다. 전남 도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정책연대를 강화하며 표심 확보에 나섰습니다. 장서공 예비후보는 오늘 서울에서 진보교육감 예비후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전남에서 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주민들과 함께 학교를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인성 예비후보도 오늘 도교육청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대규모 정책자문단을 출범하고 지역별 맞춤형 교육정책과 교육복지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야당과 무소속 예비후보들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이창용, 무소속 윤병철, 양효석, 손은모 예비후보 등 4명은 오는 23일까지 단일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토론회와 여론조사, 시민 의견 수렴 등 세부 계획을 확정한 뒤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허석 예비후보와 야권 단일후보가 참여하는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 여수 MBC는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에게 주요 공약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윤병철 예비후보를 만났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네,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봤을 때 본인만의 장점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시민 중심과 사람 중심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일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생존 복지를 보장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계층별로 갈등되어 있는 순천의 찢어진 갈등 구조를 통합해야 되는데 제가 삼선의 시운
활동기간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은 여러 차례 검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통합된 순천시를 하나로 봉합해내는 데 저희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기에 순천시의 주요 현안 또 발전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1조 2천억 대는 순천시 예산. 그렇지만 토건을 중심으로 둔 것보다는 사람 중심의 예산이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적 복지를 통해서 노인수당 20만원하고 아동수당 5만원과 함께 그런 생산적 복지를 이루어내고 또 청년들의 일자리 1만 개 임기 중안에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여성들의 그런 공적 자원의 생기대 지급 그리고 순천시 전역에 걸쳐서 수변공원을 할 수 있는 신대에서 연양지구까지 동천물을 끌어다가 수변공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시의 활력을 꼭 제가 이뤄내겠습니다. 그 경선 전에 선거법 위반 논란과 또 예. 탈당된 잡음이 있었고요. 아직까지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선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해명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선을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선거법 숙지가 많이 없었고요. 충분히 그러한 의혹이 있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한 달간 자숙기간도 통하고 주변에서 많이 만류를 했지만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기자회견도 가졌었고요. 저의 실수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동안의 실수를 하기 이전 시민들과 저소득층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약속했던 저의 정책과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의 약속을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또 그 약속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논란들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 저의 실수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내세운 그 공약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전남도당이 1차 공천 확정자를 발표하는 등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전남도당은 중앙당 의결로 광역의원 비례대표와 기초의원 후보 등 모두 13명을 확정했다며 오는 14일 2차 공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경우 전남도지사와 광주광역시장 등의 출마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는 등 호남권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통신요금이 당초 계약보다 1년 동안 2배 이상 많이 빠져나간다면 정말 황당할 텐데요. 여수의 한 휴대전화 사용자는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휴대전화를 구입한 배모 씨. 배 씨는 판매점 직원이 권유한 휴대전화 렌탈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24개월로 쪼개진 할부금을 1년 동안 납부하고 나면 1년 뒤에는 사용하던 기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1년치의 할부금을 면제받는 상품이었습니다. 배 씨는 1년 뒤인 지난 2017년 쓰던 기기를 반납하고 새 기기를 구매했지만 면제되어야 할 나머지 1년치의 할부금은 여전히 매월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해당 판매점 직원은 곧 처리해주겠다는 말만 하며 한 달 넘게 시간을 끌었고 참다 못한 배 씨는 해당 매장을 찾았습니다. 담당했던 직원은 이미 퇴사한 상황. 합의서랑 다 준비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A3 용지에 한 두세 장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판매점은 퇴사한 직원 개인의 문제라며 회사 차원에서 보상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무상으로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식으로 지금 부모팀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변호사 통해서 당연히 그 입장에서는 회사니까 와서 이제 직원하고 계약을 하긴 했지만 애매하기는 해요. 저희도 배 씨는 회사의 무책임한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직원한테 가서 휴대폰을 구매한 건 아닌데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배 씨는 해당 직원과 판매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고흥 소록도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추진됩니다. 고흥군은 오늘 국립소록도병원에서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문화재청, 전남도와 소록도병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가칭 소록도 문화유산 보전협의체 회의를 갖고 섬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문화유산의 발굴, 조사와 효율적인 관리 보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록도는 섬 전체 면적의 대부분이 보건복지부 소유의 국유지며 등록문화재 14건과 도지정문화재 1건이 각각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바다 식목일을 맞아 민관이 함께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오늘 공발포항 일원에서 공무원들과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쓰레기 수거와 폐어구 인양, 어항오염 예방교육 등을 진행하고 바다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다 식목일은 바다숲 조성에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해수부가 지난 2013년 지정했습니다. 지난 80년 5월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 안병아 치안감의 비망록이 5.18 기록관에 기증됐습니다. 안 치안감은 비망록에서 계엄군의 과격 진압 등을 광주 항쟁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80년 5월 3일부터 24일까지 전라남도 경찰국장이었던 고 안병아 치안감이 직접 자필로 쓴 5.18 비망록입니다. 안 치안감은 88년 작성한 A4 용지 6장 분량의 비망록에 자신이 지켜본 5.18 항쟁은 계엄군의 과격 진압이 원인이었다고 적었습니다. 또 악성 유언비어 유포와 김대중 전 대통령 구속이 시민들을 자극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계엄군의 폭력 진압이 있기 전까진 광주는 다른 시도에 비해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고 5월 16일 박관현 열사가 주도한 민주화 대성에도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고 당시 상황을 적어두었습니다. 경찰이 철수한 상황에서도 시민군에 의해 치안이 유지돼 강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광주 정신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광주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고 죄송스럽다. 5.18 계엄군만 투입되지 않았으면 자체 병력으로 광주 치안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안 치안감의 부인인 전임순 여사도 80년 5월 17일까지 광주에 머물면서 경험했던 계엄군의 잔인한 진압 과정을 증언했습니다. 곤봉으로 마구 때리고 그 자리에서 투성이 되고 학생들을 질질 끌면서 차에 태우곤 하였습니다. 5.18 유족들과 안 치안감 유족은 망월동 5.18 구묘역을 찾아 5월 영령들을 참배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안았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역사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렇게 날이가 있다는 것은 보면 한편 참 마음이 흐뭇한데. 안병아 치안감은 80년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다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8년 뒤에 후유증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2006년엔 국가유공자로 지정됐고 지난해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추서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외부 활동이 많은 봄철을 맞아 쯔쯔 가무시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몇 년 동안 봄철 쯔쯔 가무시증 환자가 늘고 있다며 외출할 때는 야생 털 진드기 유충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5월 현재 전국적으로 448명의 쯔쯔 가무시증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남이 11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은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사업을 통해 도내 5개 지점에서 털 진드기의 발생과 분포, 병원체 보유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중마동과 금호동을 잇는 무지개 다리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합니다. 광양시는 이순신 대교 테마거리 조성 사업의 하나로 다음 달까지 모두 20억 원을 들여 무지개 다리에 경관 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무지개 다리에 경관 조명이 설치되면 빛의 향연을 주제로 평일엔 3회, 휴일엔 5회씩 5분 동안 야간 조명쇼를 연출할 예정입니다. 2018년 춘계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가 광양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광양 백운아트홀에서 지역의 폐기물 자원순환의 다양성과 신기술 적용에 대한 논문 발표와 토론에 나섭니다. 특히 올해 춘계 학술 연구 발표에는 최근 중국에서부터 야기된 폐플라스틱에 대한 자원 재활용과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에 따른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여수 신도심 거리문화공연이 오는 12일 개막합니다. 여문문화의 거리와 웅천상가, 선소체육공원 등 다섯 곳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반부터 2시간 동안 펼쳐집니다. 한편 지난해 신도심 거리문화공연 관람객은 3만 5천 명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공연 참여자도 9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수 화양면에 들어선 항로표지시설 시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등대 등 항로표지시설의 성능시험과 기술지원을 위해 마련된 항로표지기술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센터에는 축구장 10배 크기의 해상시험장과 성능검증을 담당한 전문장비가 갖춰진 육상시험장이 마련돼 제품 개발부터 상품화 단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산당국이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정부 비축 수산물 수천 톤을 방출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대부분 어종의 금어기인 4월에서 5월을 맞아 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참조기 등을 공급할 예정입니다.